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성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2021년 우리 예수마음교회 주제 표어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성도 공동체입니다. 바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또한 금년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 표어와 주제 성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을, 징조들을 이미 허락하셨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게 될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전제해 나가면서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신년도 인사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2020년에 동굴에서 2021년 터널을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굴 그러면 입구가 없습니다. 무작정 어디엔가 갇혀져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동굴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똑같이 깜깜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한쪽이 뚫려 있는, 양쪽이 뚫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볼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터널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백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무슨 항체 그런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신약에서는 옥중서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대선지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옥중서신을 나누는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가? 옥중서신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 벌써 10개월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속에서 옥중서신을 성도들에게 보낼 때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또한 그 서신을 받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받은 골로새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어떤 좋은 상태, 아주 평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문제가 없는 사도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몸은 오간에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서신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가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표준 새번역 이 성경으로 읽게 되면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나간다라고 할 때,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였든 따로 혼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끝까지 가장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인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복음 증거함이 없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65세에 그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장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무드살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드살라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드살라가 죽게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로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창세기에 어디 에녹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유다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에녹이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크리스천, 성도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나갔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가
바로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 보려고 독약을 마시게 되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를 향해서 호송되어 황제의 재판자리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풍파를 만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의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한 섬에 들어가게 될 때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다가 그냥 털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겪어나가기 전에 그와 같은 고백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도 6월 달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1년도에 주제 성경 구절로 결정하게 되기까지 아 2021년도도 우리한테 그렇게 만만한 해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을 바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해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어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계라고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헬라인들에 이르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할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친척 중에 한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집을 가서 뭐 수많은 절을 짓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마 그 집에는 불상들이 여러 군데 진열이 돼 있겠다. 근데 들어가서 보고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서도 불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즈가 뭐 작은 거에서부터 큰거뭐 여러 가지로 다 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옷장 안에다가 그 불상을 놓고서 살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분이 그 사실을 눈치를 채고
옷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불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옷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이라며. 이거 가짜 아닌가. 그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부처인데 불상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사실을 그분한테서 저는 배웠습니다. 불상을 놓고 믿는 사람들은 하수인 거고,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 안에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등한, 하급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언제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저는 엊그제부터 나온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기사를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첫째 아이와 놀다가 둘째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고사였다라고 부모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병원에서 그 아이를 확인해 본 결과 관절들이 부서져 있었고 장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온 몸에 피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가 차 있는, 혈관에 피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입양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한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방송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할아버지들이 교회 목사님들이고 근데 그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결국 살인한 그런데 신문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데 인터뷰를 통해서 입양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271일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모습을 기사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일을 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와 같은 기사거리는 복음을 막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또한 어떤 여름이나 이럴 때 단기 선교를 가고 하는 것으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교회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2021년도 주님의 뜻 안에 잘 견뎌내고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인정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